네. 다른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심이나 동정심을 갖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근거 없이 헐뜯는 거예요. 헐뜯는 것이고 험담하는 것이고 비난하는 것이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 하느냐면은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상대방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들어 정죄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는 근거가 어디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내 견해예요. 내 중심으로 상대방을 보는 데서 나오는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끌어내어서 그것을 콕하니 지적하는 예,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미국에 갔습니다. 자, 미국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녀를 만나는 기쁨으로 너무 기쁘게 먼저 딸 집에 갔습니다. 딸 집에 갔더니 예, 아침에 식사를 누가 챙겨주냐면은 딸은 편안하게 자고 있고 사위가 나와서 막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그 장모님 식사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위가 챙겨주는 그 대접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구나. 남편 잘 만났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는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집도 똑같이 며느리는 편안하게 자고 아들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상을 봐주는 거예요. 아들이 챙겨주는 그 상을 받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젊은 것이 말이지 이 늙은 애미가 왔는데 일어나서 밥 한번 안 챙겨주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아들 일을 시켜?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남자가 식사를 챙겨줬는데 이 집사님은 딸은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시집을 잘 갔구나 너무 기쁘고요 편안하게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 젊은 것이 아유 저렇게 배운 것도 없이 내가 우리 며느리 잘못 드렸어 막 이제 속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렇게 배운 거 없는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며느리는 똑같은 상황인데 딸은 칭찬하고 며느리를 책망하는 것은 자,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집사님의 개인적인 기준이죠. 그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판한다는 것은 헤아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고 내 입장에서 내 기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며느리만 흠잡히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할 말이 있는 존재죠. 예, 시어머니도 비판을 받습니다. 자, 어떤 집에 시어머니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자상하고 해가지고 아침이면 꼭 일어나서 뭔가를 챙겨주고 곳곳에 살림하는 것을 다 관여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이 집의 며느리 옆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하는 말, 야,
우리 시어머니는 내 살림 군데군데 안 쑤셔보는 게 없다고, 안 건드리는 게 없다고, 제발 좀 그냥 놔뒀으면 좋겠대요. 자, 또 그 다른 집에 그 시어머니는 그냥 편안하게 주는 밥을 받아 먹어요. 그랬더니 그 집의 며느리 옆집에 가서 하는 말, 우리 시어머니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 마늘이라도 좀 까주면. 예. 이래도 흠 잡히고 저래도 흠 잡히고, 이거 보고 험담할 수 있고 저거 보고 험담할 수 있고, 이것이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우리가 비판을 했는데 내 눈 속에는 그보다 더 큰 허물, 예,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비판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이 어떤 마음일 때 저렇게 비판을 할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콕 찍어서 탁 찔러서 아주 그냥 요약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 솜씨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예,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 허물을 바라보고 그 약점을 캐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렇게 수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비판하지 않는데요. 나는 참 이렇게 거룩하게, 선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어. 나는 참 믿음 좋은 성도야. 이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은요, 어머, 아니잖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모임 할 때요, 진솔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나만 몰라요. 우리 주님 보고 계시는데.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전에 성도를 모으고 그거를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 정성껏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야외예배를 딱 나가려고 아침에 모였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먼저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자, 내가 되게 준비를 했잖아요. 야외예배를 기대하고 많이 전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 날씨가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불편하죠, 마음이. 속이 상해요. 그러면 이 속을 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어디겠어요? 교회. 뭐라고 하냐면, 허구한 날 그 많은 365일 중에 왜 비 오는 날을 택했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요. 이런 죄인이에요, 우리는. 꼭 내 속을 풀 대상이 필요한데, 만만한 게 교회고, 예, 만만한 대상이 또 있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해서 내 마음의 속을 푸는 대상으로, 그래서 마음껏 비판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마음껏 책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 그렇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8월 어느 날, 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야외 예배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대부도 바닷가. 이제 그것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해가지고 뭐 우리끼리 조용히 모일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부도 바닷가, 해안가 전 국민이 다 모이는 그 장소로 우리가 야외 예배하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 아침에 비가 주룩주룩주룩주룩 끊일 생각이 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난감한, 망했다, 올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1,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1,100명인가 1,200명인가 예약을 했는데 1,000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을 조직하고 모집하는 우리 교구장님들, 집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자, 더운 여름이잖아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우리는 바닷가에 가기로 했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바다에 가도 물이 있고 비도 물이고 어차피 우리가 물에 들어갈 건데 물 비 좀 맞고 가면 어떠나, 괜찮다 가자, 이렇게 1,000명이 모인 거예요. 자, 어느 측면에서 보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 또 이래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대부도를 갔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넓은 해변에 비가 오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넓은 자연 해변가를 안전히 전세해 내가지고 우리만 거기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뭘 가져왔냐면 색소폰, 장구.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람들 공공장소에서 색소폰 불고 장구를 치면은요, 이렇게 무슨 방해 소란죄로 경찰에 신고 들어가요. 그걸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마음 놓고 그냥 장구 치고 북 치고 색소폰 불고 노래 부르고 끝까지 놀다가 딱 버스를 타니까 어째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렇게 우리를, 좋은 날씨를,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자, 어떤 일이 생기거나 무슨 상황이 되거나 사건이 되면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하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 좋은 점을 꺼내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막 다른 사람 미워하고 안 좋은 거 생각하고 마음이 지옥이에요. 시기하고 질타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 하나 탁 집어가지고 속 팍 상하게 할까, 이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럼 내 마음이 지옥이죠. 내 마음이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런 아름답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가정은 늘 다투고 늘 공격하고 늘 해치려고 하고 한시도 마음이 안 편해요. 그 사람이 있는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월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이 아름답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비판하는 언행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비판하는 말을 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캐내고 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은근히 우리는 이렇게 체면이니까 대놓고 안 해요. 되게 아주 그냥 고단수적으로 아주 기술 좋게 해요. 그런 나의 약점은 없는지, 들보는 없는지 바라보고 성찰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래 이랬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외출할 때마다 자기 아내가 그렇게 뭘 잃어버리고 안 가져가요. 어디 가면 꼭 핸드폰 집에 놔두고, 어디 가면은 중요한 거 안 들고 지갑 놔두고. 그래서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유, 이 칠칠 맞고, 이 멍청한. 그래서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예, 구박을 했어요. 그러던 본인이, 예, 중국 온다고 공항에 왔습니다. 여권이 없어요. 여권이 없어요. 낱말 할 수 있습니까? 탓할 수가 없죠.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 5일. 그래서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흔히 보는 광경은 자녀들하고 같이 가면서요, 그 자리에서 뭘 못하면은, 야, 너 그거 똑바로 해야지. 야, 너 모자 똑바로 써. 똑바로 걸어. 너 말 왜 그렇게 하니?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적하고 구박하고 책망하고 비판을 하더라고요.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일까요? 이게 뭡니까? 잔소리예요. 잔소리. 자,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엄마 그러면은 하는 대로 그냥 듣고 있어요. 근데 중학교 정도 되잖아요. 그럼 내가 중학생 아이들한테, 자, 너 지금 이렇게 늦게 가면 엄마한테 혼나겠니? 이랬더니, 아, 우리 엄마 하루 종일 잔소리예요. 너 혼나면 어떡해? 안 들어요, 안 들어. 귀 막고 안 들어. 그걸 왜 듣냐? 너무 머리 아파서 못 듣는데요. 듣는 척 한대요. 식사할 때만 되면 아빠 꼭 앉아가지고 또 교육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니? 잘 듣고,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요, 밥그릇 가지고 딴 데 가죠. 어떻게 같이 밥 먹어요? 이래.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앉아서 같이 밥 먹다가 밥그릇 들고 어디 가버립니까? 내가 잔소리 엄청 했다는 거 아시고요. 이 잔소리는요,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어떻게 잘 교육을 할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챙기시고요. 그리고 조그만 행동이라도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아우, 얘가 계속 거짓말을 해. 근데 어떻게 좀 얘가 정직하게 바른 얘기를 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싶으면요, 이렇게 살피다가 한번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럼 그걸 칭찬해 주면 돼. 넌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어우, 넌 참 잘하네. 착한 아이네. 이렇게 칭찬하면은, 아,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구나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넌 왜 그렇게 거짓말하니? 넌 왜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책망하면요, 이 아이는 자신감이 없어서 사회에 나가서 기피고 마음껏 잘할 수가, 살 수가 없는 아주 부족한 아이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녀 잘 키우고 싶죠? 생명 바쳐 돈 벌어서 그 자녀 교육시키고 싶은 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서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이 세상 아주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뭐든지 다 지원하고 싶은 우리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의 말은 아이를 완전히 형편없이 잡아버려. 아주 형편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서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제대로 깊이고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지는 않는지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험담하십니까? 그럼 그것이 그 아이들의 성장에,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 흉부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외아들, 우리 어머니, 외며느리,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아들을 못 낳았어요. 딸만 낳았기 때문에 대가 끊어진다 싶어서 굉장히 그게 못마땅해서 며느리가 조금 이제 언짢아서 좀 그런 좋은 감정이 없었나 봐요. 이제 며느리 되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그 시어머니의 시선을 느끼니까 거기에 이게 속을 풀어야 되잖아요. 좀 구박을 받고 그러는 이 마음, 불편한 마음을 속을 풀어야 되니까 옆에 자식이 있어도, 옆에 동네 사람이 있어도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얼마나 성격이 나쁘고 얼마나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는지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할머니는 미워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란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기를 원해요. 어디 가나 칭찬받고 어디 가나 존중받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비판과 험담은 그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마음에 미움을 심어주고 시기 질투를 심어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 그대로 해요. 남을 긍정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이런 말하는 것을 배워서 어디 가나 그렇게 사는
자녀가 돼요. 자, 여러분들 옆에서 너 참 착하다, 잘한다, 칭찬해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맨날 지적한 너 이거밖에 못하냐, 아유 쩌쩌쩌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지,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 옆에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러면은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은 피하게 돼요. 자, 내가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언행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래요. 우리 아이는 그러면 세상에 나갔을 때 환영받는 아이인가? 사람들이 피하는, 같이 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로 자라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아이들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를 심어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언행이 우리 자녀가 닮기 때문에 자녀를 잘 키우고 싶습니까? 우리의 언행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행을 바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손자 키우시는 분들 손자 야단치고 뭐라 하기 횟수를 줄이시고, 야단치는 야단은 쳐야 되죠. 한번 모아서 너 일로 와봐라 하고 제대로 한번 교육은 시키시고, 틈만 나면 칭찬하고 틈만 나면 좋은 말 해주고 사랑한다 그러고 안아주고, 그래서 집에서 사랑스러운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가 되어서 밖에 모든 사람들 앞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보여지고 사랑스러운 대접을 받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이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우리 자녀를 사랑 가운데 잘 키우고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피를 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지 말고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마음의 바탕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잘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하면서 우리 뭐라는지, 지적해줘야지 제가 고치지, 제가 바로 되지. 근데 하나님 그거 신경 쓰지 말래요. 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죠. 내 눈에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바라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유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는데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자신의 탐욕을 발견했더라면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고 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요.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이 말 들었다고 이미 나는 비판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언행이 시도 때도 없이 비판하고 시도 때도 없이 다른 사람의 흉을 잡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가는 습관은 없는지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상담을 했는데 집사님이 자기 신앙이 되게 꺼져간대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셔야죠. 왜 그런지. 자, 유다가 자기에게 탐욕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신앙이 주님을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겠죠. 내게 무슨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힘들고 신앙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어지면, 아유, 우리 교회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맨날 그래. 우리 뭐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니까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 그 원인을 외부로 돌려요. 그런 틀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 가기 싫은 내 마음은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 거죠. 그 들보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내가 신앙이 식어지는 것은 딴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님이 아닌 다른 게 크게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괴로우는 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 눈에 티를 보고 그걸 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무슨 들보가 있는지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오래 살고 높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에 주리고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속에 세상 것을 비우고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마음 상태를 가진 것이 가장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복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행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 살피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다보고 내어놓고 비춰보고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라고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눈에 어떤 들보가 있는지를 발견하시고 찾아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왜 신앙이 멀어진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영성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처럼 크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막 기도해서 병자가 낫고 이러면 믿음 좋고 능력 좋은 거라죠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자,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불을, 전등을 밖에 나가서 꺼버려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이 전등을 켜요. 그러면은 밑에 떨어져 있는 티끌이 보여요. 밝음은 보여요. 믿음이 좋다는 거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가득한다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가득할 때는 내 안에 있는 티끌이 보인다는 거예요. 죄악된 티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쓸데없는 다른 데 가서 믿음 좋은 것을 원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6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복음이고요. 개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거나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나 이단들에게 막 전하려고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이단에 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려고 우리가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들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를 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상대가 나를 상하는 사람인지, 상하게 하려는 사람인지, 나에게 선을 행하는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6절에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오늘 설교 중에서,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 옳고 그름은 분별하되 상대방을 이해심 없이, 동정심 없이 긁어내리려는 마음으로, 헐뜯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약점을 잡아 꼭 찍어 말하는 그런 비판은 하지 말라. 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면서 그것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나 내 눈에 있는 뭘 보라는 거죠? 들보는 보라는 오늘을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이 아름다울 때 내가 있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내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